91통큰 통독 43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 36장에서 37장, 열왕기하 20장, 20절, 21장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이사야 23장에서 27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열왕기하 21장, 스바냐 1장에서 3장입니다. 먼저 이사야 36장, 37장 내용입니다. 앗수르의 침략, 앗수르의 패배 36장, 37장.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그의 장군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앗수르에게 항복하라고 유혹한다. 이에 히스기야는 사자를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부탁하지만 산헤립의 항복 요구는 계속된다.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 앗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키고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살해당한다. 다음은 열왕기하 20장 20절, 21장, 22장 1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질병과 기도 20장.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으나 기도로 15년간의 생명의 연장을 받는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그를 위문하기 위해 온 사자들에게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한다. 이에 이사야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길 것과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다. 유다 왕 므낫세, 아몬 21장.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는 55년의 장기 통치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등 악행을 일삼다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지만 아몬 역시 2년의 통치 기간 동안 악행을 하였다. 요시야, 성전 수리, 율법책 발견 22장. 아몬이 죽은 뒤 8세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다. 여선지자인 훌다는 말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악,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행한 죄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나 요시야, 왕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다. 이사야 23장에서 27장 내용입니다. 두로의 멸망 예언 23장. 갈대아, 즉 바벨론 제국을 통해 두로를 멸망시키나 70년 후에 다시 일어나 회개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4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계획하신 세계는 황폐해지고 기쁨이 사라지지만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적인 희망을 주심으로 그들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새 왕국을 위한 이스라엘의 찬양 25장. 원수 나라들의 박해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로 인하여 설립된 천년 왕국을 보고 기쁨에 넘쳐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찬양 26장.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구원을 찬양하고 그 받을 구원이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찬송할 기회는 현재에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심판과 회복 27장.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적당한 견책을 받은 후 회복되어 택한 백성들을 각처에서 모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다음 역대하 29장에서 32장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성전 정화, 감사제 29장.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그는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는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게 왕이 되어 시급한 일이 많이 있었으나 제일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불행이 유다 민족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 기인했다는 것을 그가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물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외쳤다. 그는 성전을 정결케 한 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다. 유월절 행사 30장. 히스기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단 동편 지파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심으로 모여들었다. 히스기야가 보낸 유월절 준수 명령의 취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외치는 것도 성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유월절 행사를 치르면서 히스기야는 성결케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사해 주시도록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백성들은 기뻐하며 유월절을 지켰다. 종교개혁 31장. 히스기야는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과
외인의 직책을 회복시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감독자들로 하여금 봉헌물을 관리케 한다. 앗수르의 침략 32장. 히스기야의 통치 말기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침입하자 히스기야는 방백들을 불러 의논하여 도성 밖에 물근원과 시내를 막고 타락한 성을 중수하는 등 군비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는 앗수르 왕에게 있는 것은 군대의 힘뿐이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위로하며 격려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여 앗수르에게 승리를 거둔다. 그 후 히스기야는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병들어 죽게 된다. 열왕기하 21장. 유다 왕 므낫세. 아몬 21장.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는 55년의 장기 통치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등 악행을 일삼다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지만 아몬 역시 2년의 통치 기간 동안 악행을 하였다. 다음 스바냐 1장부터 3장입니다. 유다의 심판습 1장.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 열방의 심판 2장.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이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고하시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셨다. 예루살렘의 심판 3장.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되지만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방 종교에 빠진 유다를 되돌리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 왕은 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습니다. 섭정 기간을 포함하여 55년간 통치하며 그 타락상은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했던 가나안의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 마당에 일월성신 제단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점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유다 역시 그 땅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선고하십니다.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아버지보다 더 악하여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북왕국은 왕을 죽이면 반역이 일어났지만 남왕국의 백성들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될 무렵인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약합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우상 숭배와 폭력, 사기 그리고 무관심이 분노의 날로 이끌어간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은 남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습 37.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변화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성경을 43일째 읽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미 또 쉬고 하십시오. 여기까지 통큰 통독 43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